팀 안산그린어스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골키퍼의 황성민, 백퍼의 김현수, 이인재, 박준희, 이건. 2선에는 신일수, 김종석, 김현태. 3톱의 장혁진, 최호주, 코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두 명 사이 열렸어요? 네, 왼쪽으로 열어놨습니다. 업사이드. 업사이드예요. 아, 이 플레이가 업사이드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슈팅까지. 그렇죠. 그전에 첫 번째에 이제 업사이드 타이밍이 맞았어요. 3대3에서 업사이드는 아니었고 이제 핸드볼을 선언해야 됐군요. 3대3 상황이었죠. 이 부분에서 아, 온사이드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컷백하는 과정 속에서 핸드볼 선언이 됐네요. 수비수 벗겨내고 벗겼어요? 박스 안쪽에서 장혁진 논스톱 슈팅! 골 찍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아하! 그 전에 코네 터치 장면에서 업사이드 선언이 됐고요. 역시 골열 정리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지금 장혁진 선수의 솔로 플레이. 솔로 플레이에 인해서 왼쪽에 밀어주고 거기에서 컷백 받아서 원터치의 슈팅까지. 아, 네. 감각적인 슈팅까지. 중원에서 열렸어요. 장혁진 왼쪽을 열어줍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 다시 한 슈팅까지. 골키퍼 선방. 살았어요. 세컨볼. 몸싸움. 파울 아, 아닙니다. 나이스 마르코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발 잡고 슈팅. 수비수 밟았습니다. 공 살아있습니다. 파울 아니고요. 끝까지 슈팅까지! 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안산의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아. 이제 왼발로 감아서 띄워줬고요. 헤딩!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고 맙니다. 장혁진 돌파 시도 두 명 벗겨내고 세 명째, 네 명 그리고 수비수가 마지막에 걷어냅니다. 아, 장혁진답네요. 장혁진 선수의 위협적인 돌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잘 가지고 들어왔고 개인 능력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터치가 조금 길면서 슈팅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원거리 프리킥 직접 갖고 갑니다. 오. 골키퍼 맞고 세컨볼!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최강훈에게 다시 한번 연결 돌아섰습니다. 좋은 기회 돼요? 박스 안쪽이고요. 슈팅! 와!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선취골은 안양에서 나옵니다. 아, 김경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김경준이 오늘 뭔가 만들 거라고 좀 기대가 됐고. 네. 김경준 선수가 박스 안에서 저렇게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요. 대학 시절부터 김경준답네요. 잘 가져갔어요. 더 밀어넣고 파워포스트로 짧고 빠르게 슈팅 만들어내는 과정.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마무리까지 멋졌던 김경준의 시즌 3호 골이었습니다. 중원에서 뺏기고 맙니다. 역습 찬스 안양입니다. 수비수 2명, 공격수자 3명입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오른쪽 측면 오른쪽이에요. 박스 안쪽 꺾어줬고 그 정면에서 알렉스! 들어갑니다! 퍼펙 알렉스! 알렉스! 알렉스 선수의 추가골. 이제는 스코어 2대0. 안양이 한 걸음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 퍼펙트한 알렉스. 더욱더 끝까지 막판. 제가 지금 알렉스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네, 3대3 역습에서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역습이에요. 다시 한번 안양의 카운터 어택이 3대2요. 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다시 쪽. 다시 알렉스죠. 왼쪽으로 밀어줬고 박스 안쪽 슈팅! 정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또 잘 쳤고 잘 개인적으로 밀었고. 욕심을 낼 수도 있었던 알렉스 선수인데. 네. 정의용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욕심내야죠. 아. 이 패스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뒤에 걸렸어요. 네, 수비수 파울로 보여지고요. 네, 주심이 VAR이네요. 만약 완벽한 상황에서의 파울이었다면 빨간색 카드도 나올 수 있는 법 방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레드네요. 카드 색깔을 바꿔서 줍니다. 빨간색 카드를 주면서 레드 카드 퇴장을 당하고 있는 안양으로서는 굉장히 최우정 선수를 잃게 되는 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퇴장을 당하게 되면 남은 또 다음 경기에서의 또 출장 정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양으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열려있고 네, 네. 유니폼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발 올려줍니다. 안쪽에서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세컨볼 슈팅! 오. 그대로 골킥. 네, 주심의 오늘 경기 마지막 힙술이 울리면서 2018 KB안은행 K리그2 안양 대 안산의 안산 대 안양이 오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안양이 승리를 갖고 가게 됐습니다.